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3개월째죠? 근데 이렇게 빨리 모일 줄은 몰랐죠, 솔직히. 예, 좀 속도가 급해요, 이 정부는. 그래서 우리는 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시간이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요, 진짜 이들이 경찰국을 왜 설치하려는지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했지만 핵심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윤석열 자체가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은 정권이죠. 남녀 간의 갈등, 20, 30대의 갈등, 국민 분열, 이런 걸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찰국이라는 곳이 지금 요 건물 303호에 있대요. 행안부 장관은 원래 세종시에서 우리 그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경찰마저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누가 수사했죠? 경찰이 수사했죠? 경찰이 수사해서 사실상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특수부로 가득 메꿔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마음에 맞는 사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제사범과 부패사범 이 두 범죄만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찰은 늘 불안한 존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국이라는 걸 설치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현재 경찰 내부도 갈라치기 당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서로 경찰국에 들어가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힘 있는 조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14만의 경찰을 윤석열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 가운데서는 정의로운 경찰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존재하겠죠. 불안한 겁니다. 경찰국은 어떤 조직이 되냐?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만 모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인사권과 자기네들에게 절대 충성하는 경찰국을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찰국에 사람들 뽑아가고 있죠? 경찰국은 윤석열 직할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든지 윤석열이 왜 경찰국을 설치하고 왜 저렇게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위법하게 경찰국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말 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자체 그리고 가족 자체가 비리 집단이죠? 범죄 집단이죠? 지지율만 봐도 24%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24%는 다음 주만 돼도 제가 볼 때는 5세 입학 그리고 펠로시 비 하원의장의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이자 폭탄에 희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연극 보러 다니죠? 지금 동네만 나가도 윤석열 얘기하면 과거에 민주당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민주당 같이 욕하는 분위기였죠. 지금 윤석열 욕하면 그 누구도 욕하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돌아다녀 보세요. 윤석열 뽑은 사람 아유 정말 바보도 아니고 하면요. 그냥 윤석열 뽑았던 사람들 스스로가 고개 숙입니다. 이상민 탄핵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민 탄핵을 시작으로 그 다음 누구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가 누구죠? 한동훈이에요. 그렇게 이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의 의견 물어보지 않고 인사했다고 난리치던 날들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상민 탄핵은 지금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훈 저 위법하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더 나가서 민정수석 지가 뭔데 인사검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동훈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죠? 우리는 용산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내려와랍니다. 저는 윤석열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하루도
집권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우리 민족의 정말 어떻게 이뤄놓은 선진국 대열인데 윤석열이라는 배운 망덕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세 달 만에 쑥대 맛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죠. 지금은 우리 민주시민들만 이 집회에 나오는 집회가 아닐 겁니다. 용산으로 갈 때는 제 생각에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의 탄핵은 민주당이 그 얘기하는 역풍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순풍이 뭔지 역풍이 뭔지도 몰라요. 지지자들에게 역풍 맞을 생각은 단 하나도 안 합니다. 오로지 조중동 여론 거기서 잠깐 이상민 탄핵했다가 윤석열 지지율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걱정합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의 힘을 얻고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민주당 자체가 현재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힘 빠지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 무서운 역풍을 몰라요. 저는 정말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만 보고 가시라. 역풍은 없다. 맞습니다. 윤석열 자체가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촛불을 들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상민 탄핵, 한동훈 탄핵 더 나가서 윤석열의 하야를 외치는 순간 민주시민들이 뒤에서 굳건하게 받쳐줄 것이다. 절대 민주당은 겁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시민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 촛불 시민들과 노동계가 합쳐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촛불 시민들 갈라치게 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희는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여의도 믿고 광장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십시오. 이상민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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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